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8강 인물 1화 기담입니다. 18-1번입니다. 칼 1호에 관한 다음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오그래퍼, 지리학자, 파운더, 창시자. 자, 피지션 의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내과 의사입니다. 옵트포 선택하다, 페다고지 교육학, 미네랄로지 광물학, 보테니 식물학, 어포인트 임명하다, be appointed as 뭐뭐로서 임명이 되다, subsequently 그 후에 이어서, chair of geography는 지리학 교수직입니다. assignment 임용, 임명, professorship 교수, found 설립하다, geographical society는 지리학회입니다. 서브 재직하다. 자, breathe his last는 마지막 숨을 쉬다, 즉 죽다는 뜻입니다. expire 사망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칼 리러는 알렉산더 본 휴볼트와 더불어 현대 지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생각되는 독일의 지리학자였다. 그는 1779년 의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 그냥 의사 아니죠. 내과 의사, physician, 내과 의사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대학 수준에서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선택했고 역사와 지리서적을 폭넓게 읽었다. 1814년 리런은 거팅겐 대학에 들어가서 지리, 역사, 교육학, 물리, 화학, 광물학, 식물학을 공부했다. 1818년에 리런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역사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 후에 지리학 교수직이 독일에서 처음 생겨났을 때 그는 베를린 대학의 지리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1828년에 베를린 지리학회를 설립했다. 그는 베를린 대학 지리학과에 39년간 재직했다. 그는 1859년에 사망했는데 그 해에 휴볼트 또한 사망했다. 자, 18-1번 이 글의 소재는 독일의 지리학자 칼 리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역사 교수로 임명되었다. Ritter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of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Frankfurt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따라서 18-1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8-2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Geologist 지질학자, Paleontologist 고생물학자, Delicious 맛있는, Serve 제공하다, Be Served는 제공되다, Challen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할 것을 강하게 제안하다, Name 이름을 대다, Chief 주요한, Ingredient 재료, Be Horrified는 끔찍하게 놀라게 되다, 경악하다 안 뜻입니다, Alligator 악어, Dissect 해부하다, Be Obliged 투부정사,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Hasty 서두르는, Exit 탈출, Nest는 둥지입니다. Pronounce 말하다, 안내하다, 발표하다, Digestion은 소화입니다. None the worse는 더 나빠지지 않는, 여전한 이란 뜻이고요. Venture to 부정사는 대담하게 뭐뭐하다는 뜻입니다. Venture to ask는 대담하게 질문을 했다는 뜻이죠. Cuff는 송아지고요. Coronet은 보석 왕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As good a cuff had as ever wore a coronet 이 문장은 보석관을 쓴 적이 있는 송아지 못지않게 훌륭한 송아지 머리란 뜻의 구가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지질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인 윌리엄 버클랜드는 아주 맛있지만 특이한 스프가 차려진 저녁 파티를 연 적이 있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주요 재료의 이름을 대보라고 강하게 제안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아맞히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날 앞서 버클랜드가 해부했던 악어의 남은 부위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두세 명은 서둘러 방을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상상이란 것이 어떤지 보세요 라고 버클랜드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것이 거북이나 새 둥지 스프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그것이 훌륭하다고 말했을 것이고 그들의 소원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은 손님들 중 한 명이 대담하게 그 스프가 정말로 해부된 악어로 만들어졌는지 물었다. 보석관을 쓴 적이 있는 송아지 못지않게 훌륭한 송아지 머리죠. 라고 버클랜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 18-2번의 소재는 버클랜드의 저녁 파티입니다. 이 글은 사실 송아지 머리로 만든 스프를 먹었지만 그 스프가 악어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방을 서둘러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윌리엄 버클랜드의 일화를 통해 선입견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선입견이 사람들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8-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보기 2번에 singing is not believing 이라는 거는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보기 3번에 occasion은 행사라는 뜻입니다. 보기 4번에 drive science라는 거는 과학의 동력을 제공하다. 무지라는 것이 정말로 과학의 동력을 제공하는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8-3번입니다. 밑줄신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backseat 뒷좌석 드롭 오프라는 건 어디 어디에 내려놓다 갖다 주다는 뜻이죠. 체러티 자선단체 자 드라이브 패스트는 차로 지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차로 지나갔다 컬렉션 포인트 수거 지점 그리고 쉬프트는 교대 근무입니다. 스루 다운타운은 시내를 지나서 데저티드는 인적이 끊긴 익셉트폰은 모모를 제외하고 블랑켓 thrown over라는 거는 어디 어디 위로 덮여진 담요라는 뜻입니다. 블랑켓이 담요죠. thrown over가 어디 어디 위로 던져진 이란 뜻이니까요. 자, 커트는 면입니다. 워드오프는 물리치다 격퇴하다. 자, 비터는 쓰디쓴 이란 뜻이죠. 풀 꺼내다 다운 이때 다운은 오리털입니다. 다운 베스트라는 거는 오리털 조끼죠. out of the pile 하면은 더미로부터 자, out of는 from의 뜻이고요. 파일은 덤입니다. 그 다음에 roundabout course라는 거는 우회로입니다. get through 통과하다. one way street라는 거는 일방 통행 도로죠. catch up with라는 거는 누구누구를 따라잡다는 뜻입니다.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 겨울이었고 폴은 몇 주 동안 뒷좌석에 지역 자선 단체에 가져다 줄 낡은 옷들을 가득 실은 채 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가 차를 몰고 매일 수거 지점을 지나갔지만 멈추는 것을 마냥 잊어버렸다. 어느 날 밤 자정에 그의 교대 근무가 끝난 후 폴은 시내를 지나 집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거리는 매서운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얇은 면 셔츠 위로 담요 한 장만 덮은 채 걸어갔던 한 남자를 제외하고 인적이 끊겼다. 폴은 뒷좌석의 옷더미에서 그 남자에게 줄 코트, 다운베스트, 몇 켤레의 장갑을 꺼냈고 의외로 차를 몰아 모든 일방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자, 앞 내용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Jumping out of 어디어디에서 뛰어내리며 fit라는 건 옷 같은 것이 잘 맞다는 뜻이죠. 잘 맞다. spread, 퍼지다. hurry back to 서둘러 어디 어디로 되돌아오다. 그다음에 그 spare라는 거는 나누어 주다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폴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나는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폴은 아직도 그 남자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볼 수 있는데 그는 폴에게 고마워했다. 폴은 자신의 따뜻한 차로 서둘러 돌아왔고 그 역시 미소 지으며 자신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훨씬 더 감사했다. 자, 18-3번 이 글의 소재는 옷을 건네준 선행입니다. 밑줄 친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남자에게 옷을 준 폴을 가리키지만 3번은 얇은 면 셔츠에 담요 한 장만 덮은 채 걸어가던 남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18-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8-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소련의 수도죠.
콩그레스 대회, 의회, 어워드 상, 프로파운드 심오한, 서브젝트 주제, 디멘셔널 차원의, 토폴로지 위상수학, 아웃사이드 모모를 제외하고 어퍼레벨 오브 고급 수준의, 매스매틱 커뮤니티는 수학계라는 뜻입니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1966년 8월 16일 36세 수학자 스테판 스메일은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필즈 메달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스메일은 고차원 위상수학이라는 주제에 관해 심오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표현되곤 하는 이 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고급 수준의 수학계를 제외하고는 필즈 메달에 관심이 거의 없다. 자,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Attempt 시도. 자, Serve A with B. 자, A에게 B를 발부하다. Congressional 의회의 subpoena 소환장. 자, on the same day as 뭐뭐와 같은 날에. The Hous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y. 하원 비밀 활동 위원회입니다. Hearing 청문회. Investigate 조사하다. Radical 급진적인 프로테스트 시위. Combination 조합. Profile 인지도 대중의 관심. Diminutive 왜소한. Distinctive 독특한. High-pitched 높고 날카로운 음조의. Press Conference는 기자회견이라는 뜻입니다. Involvement 참여 개입. Invasion 침공. Invade 침략하다. The Soviet Invasion of Hungary라는 것은 소련의 헝가리 침공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1966년에는 스메일의 모스크바 행이 그에게 의회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필즈 메달 수여식과 같은 날 하원 비밀활동위원회는 워싱턴에서 스메일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급진적 반전 시위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수학적 업적과 정치적 행동의 흔치 않은 조합은 독특한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지닌 왜소한 한 수학자의 인지도를 높였다. 열흘 후 스메일은 계획이 없던 모스크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비판하며 그것을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비유했다. 18-4번의 소재는 수학자 스테판 스메일입니다. 스테판 스메일이 필즈 메달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필즈 메달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C의 뒷부분에서 말한 필즈 메달에 대한 일반인의 무관심과 달리 스메일의 수상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설명하는 A가 이어지고 앞에서 설명한 수학적 성취와 정치적 행동을 종합하여 언급하며 시간적으로 열흘 후 그의 행동을 기술한 B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8-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The Hous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하원 비밀활동위원회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1938년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미국적 그리고 파괴적 활동을 조사하고 탄핵하기 위하여 하원에 처음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9강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입니다. 19-1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xpedition, 탐사대, 원정대, Curse, 저주, Firmly, 확고히, Established, 확립된, Personalized, 개인화된, Miss, 신화, Fortune, 운명, 행운, Reinforce, 강화하다, 보충하다. Reinforced, 강화된, 보충된. Complementary, 상호 보완되는. Cosmic,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Miss,
그릇된 믿음, involve 포함하다, generalized 일반화된, presented 나타나게 된, supposedly 이른 바, Egyptian 이집트의, typical 전형적인, generated 생성된, tomb 무덤, dig는 파다, be dug up 하면은 발굴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delay 지연, barrier 매장의, chamber 방, 그래서 barrier chamber는 매장실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신화는 확대 적용되어 일반화된 힘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보완적인 초자연적 그릇된 믿음들에 의해 강화된다. 이런 신화는 인디아나 존스 앤 더 템플 오브 둠과 같은 영화와 이른바 5월의 전 죽은 이집트 왕 투탄카멘의 저주와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에 나타난다. 투탄카멘의 이야기는 저주 신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의 전형이다. 1922년 그 무덤이 발굴되었을 때 묘실을 여는데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있었다. 1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오버질러스 지나치게 열성적인, be due to 어디어디에 기인한, inscription 묘비문 비문, laid a curse on 하면은 누구에게 저주를 씌웠다, tomb은 무덤, expedition 탐사대 원정대, firmly 확고히, established 설립된, chamber는 방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열성적인 한 기자가 그 지연이 그 무덤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주를 내리는 고대 이집트 비문의 발견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기사를 썼다. 5개월 후 그 탐사대의 리더 중 한 명인 로드 카나본이 갑자기 죽었고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게 되었다. 사실 그런 비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탐사대의 그 밖의 모든 대원들은 주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 오래 잘 살았다. 이 글 19-1번의 소재는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신화입니다.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신화가 초자연적 힘이 작용하는 신화에 의해 일반화되며 강화되기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 예시로서 글의 중반부터 저주와 관련된 신화의 전형적인 예시인 투탄카멘의 저주가 소개가 됩니다. 5번 앞에 문장은 저주와 관련된 신문 기사가 쓰였다는 내용이며 5번 다음의 문장은 그 기사에 언급된 비문의 저주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그 기사의 설명이 구체화된 것 같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그러므로 19-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ut at its simplest,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induction 귀납법, be boiled down to 무엇으로 귀결되다, justify 정당화하다, justifying 정당화하기, uniformity 일관성, nature across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연, uniform 일관적인, 획일적인, observed 관찰된, sure 분명한, guide 안내서, ground 근거. 아까 uniform은 일관적인 획일적인이라고 했죠? to be precise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count 인정하다, claim 주장, rely on 의존하다, assumption 가정, operation 작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 귀납적 결론의 주제는 시공을 초월한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자연의 행동이 한결같고 규칙적이라면 관찰된 과거와 현재 일어난 사건은 관찰되지 않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난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확실한 안내서이다. 그러나 자연이 한결같다고 믿는 유일한 근거는 과거와 현재 일어난 관찰된 사건이다. 아마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거에 대한 주장도 역시 자연의 한결같은 작용에 대한 추적, 예컨대 기억에 의존할 때 우리는 현재에 일어난 관찰된 사건만 인정해야 한다. 자, 19-2번 계속 연결됩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Go beyond, 넘어서다. Assume, 가정하다. Assuming, 가정하기. The very, 바로 그, prove, 입증하다. Inexorably, 불가피하게, observation, 관찰들이죠. 일단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 즉 세계에 관찰되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는 관찰된 사건을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태양이 내일 어쩌면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은 엄격히 말해 비논리적인 것은 아닌데, 태양이 내일 틀림없이 뜰 것이라는 결론이 과거의 관찰로부터 불가피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보기 1번에 the same way as the part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과 같은 방식입니다. 자, 보기 4번에 modify는 수정하다, 수식하다는 뜻이죠. by modifying 하면은 수정함으로써, 수식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자, 이글 19-2번의 소재는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연이 변함이 없다면 관찰된 과거나 현재 일어난 사건에 근거해 관찰되지 않은 사건을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따라서 19-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3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Backcountry, 오지. Set out on, 어디어디로 들어섰다. Unimproved, 비포장된. Atlas, 지도책. Canal, 수로, 운하. Disbelieving, 믿기지 않아서. Gaze, 응시해보다, 쳐다보다. Through, 뭐뭐 사이로. With, 잡초. Bush, 관목. Trace, 흔적. Reminder, 상기시키는 것. Disclaimer, 면책조항. To the best knowledge of, 알고 있는 한. Publisher, 출판사. Publication, 출판. Be subject to, 뭐뭐 하기 쉬운. Be put, 뭐뭐라고 적혀져 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6월 컬슨 싱크 서쪽의 오지를 여행하던 중 나는 델로메 아틀라스 오브 네바다에 분명히 표시된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갑자기 역시 그 지도에 나와있는 작은 수로 바로 넘어에서 내가 가던 길이 그냥 끝나버렸다. 믿기지 않아서 나는 잡초와 덤불 사이로 북쪽을 응시했지만 도로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도에서는 계속되어 있었다. 이는 지도 제작자의 제작들에 대한 면책조항, 이 지도책의 정보는 출판 당시 출판사에서 알고 있는 한 정확하지만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면책조항이 타당한 이유로 거기에 적혀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자, 19-3번 계속 이어집니다. 단어 점검하겠습니다. Coupled with 뭐뭐와 결부되어. Build in, 삽입하다. Occasional, 때때로의. Unintentional, 고의적이지 않은. Cautious of, 뭐뭐에 주의하는. Signature, 개별적인 특징. Hook, 함정. Mapmaker, 지도 제작자. Prove, 입증하다. Case, 사례.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Copyright, 저작권. Violator, 위반자. Court는 법원입니다. 여기서 3번의 Unintentional은 틀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deliberate, 고의적인이란 말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은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들이 때때로 의도적인 오류를 집어넣어둔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지도상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데 사람들이 신중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오류들은 지도 제작자들이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에 세울 때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적인 특징 또는 함정으로 일부 지도에 들어간다. 자, 이 글의 소재는 지도책의 의도적인 오류죠.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에 세울 때 사용하기 위한 개별적 특징 또는 함정으로 지도 제작자들이 일부 지도에 오류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3번의 unintentionally를 deliberate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19-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T, 불사하기 여기다, 가엽게 여기다. Pressurize, 표절자. Pressurism이 표절이죠. Pressurize, 표절하다는 뜻입니다. 표절이라는 거는 남의 거 베껴 쓰는 행동입니다. 자, market, 판매하다, marketed, 판매된. Signature, 개별적 특징. In the world, 도대체. Depict, 묘사하다, depicted, 묘사했다. Only one other place, 단지 하나의 다른 장소. Sue, 소송을 제기하다. 데미지는 피해라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별적 특징 중 하나를 넣어 제작되고 판매되는 지도에 가엾은 표절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는 존재하지 않거나 오직 다른 한 곳, 즉 그 제작자가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지도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을 도대체 어떻게 묘사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글 19-3번의 소재는 지도책의 의도적 오류입니다.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에 세울 때 사용하기 위한 개별적 특징 또는 함정으로 지도 제작자들이 일부 지도에 오류를 집어넣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3번의 unintentional을 deliberate와 같은 단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19-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헌터 게더러 수렵 채집인, 패스토럴리스트 유목민, 어큐뮬레이트 축적시키다 쌓다, 서플러스 잉여 남아도는 것, 밴드 무리들, 자, 마크드 뚜렷한 표시된, 인이퀄리티 불평등, 인디비주얼즈 허드 개인이 소유한 가축 무리입니다. 허드는 가축 무리죠. 떼입니다. 앤스러폴로지스트 인류학자들, 앤스러폴로지가 인류학이니까요. 홀딩 보유 자산 재산, 리프레젠트 나타내다 보여주다, 언스테이블 불안정한, 허들 목자 가축 소유주, 풋 말하다, 디제스터 재난, 에피데믹 전염병, 시비어 심한 심각한, 드라우트 가뭄, 스트라이크 어떤 일이 발생하다 닥치다, 어슘 가정하다, 어슘드 가정된, 서퍼 겪다 경험하다, 메인테인 유지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렵 채집인과는 달리 유목민은 잉여 식량을 축적하며 이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집단보다 더 많은 구성원을 자신들의 사회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개인이 가진 가축 무리의 크기에 근거한 두드러진 사회적 불평들도 존재한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동물 자산이 불안정한 부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목자가 말하듯이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때로는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염병이나 극심한 가뭄과 같은 재난이 닥치면 부유한 목자는 대단히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리 없다고 생각된다. 19-4번 계속 연결됩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단어 점검하겠습니다. 패스토럴리스트 유목민들,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 비폴 나쁜 일이 누구에게 생기다, 이펙트 결과, 허드는 가축대, 프리퀀틀리는 자주 빈번히 라는 뜻입니다.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 데니얼 브래드버드는 이란 남중부의 커마치 유목민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재난이 동물 재산에서의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브래드버드는 재난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각자에게 상당히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일어나지는 않는다 라고 설명한다. 가축 무리의 절반을 잃은 가난한 사람은 결국 많은 경우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크기로 줄어들지만 반면에 가축 무리의 절반을 잃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흔히 큰 어려움 없이 그 무리를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동물이 남게 될 것이다. 자, 보기 2번의 레슨은 감소시키다. 릴리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그레스랜드는 목초지입니다.
자, 이 글 19-4의 소재는 유목사회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유목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부유한 사람은 대단히 큰 손실을 보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리가 없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대니엘 브래드버드는 가난한 사람은 재난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지만 부유한 사람은 같은 재난에도 충분히 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그러므로 19-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0강 환경, 자원, 재활용입니다. 20-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오션, 해양의, 미디어, 매체, 커버리지, 보도, acidification, 산성화, arguably, 아마, 틀림없이, killer, 치명적 위협, marine life, 해양생물, delicate, 섬세한, acidity, 산성도, observe, 흡수하다, absorbing, 흡수하면서, to form, 형성하기 위하여, carbonic acid, 탄산, emit, 배출하다, 발산하다, upset, 혼란, 전복, coral, 산호, ecosystem, 생태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지만 산성화가 아마 틀림없이 더 큰 치명적인 위협일 것이다. 해양 생물은 온도와 산성도의 섬세한 균형 덕분에 생존할 수 있다. 우리의 바다는 스펀지와 같이 작용하여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런 다음 그 이산화탄소는 물과 섞여 탄산을 형성한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수록 바다는 더 산성화되는데 사실 지난 150년에 걸쳐 30% 더 산성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산호와 그 밖의 다른 해양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져서 그것들이 생존할 수 없다. 20-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he West Indian Ocean, 서인도양. Diverse, 다양한. Marine, 해양의. Ecosystem, 생태계. Fish species, 어종. Occurring, 발생하는.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Key, 주요한. Consideration, 고려사항. Acidity, 산성. Lack, 부족. Oxygen, 산소. Prevalent, 널리 퍼진. Face, 직면하다. Facing, 직면하는. Coral Reef, 산호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인도양은 아마도 2500에서 3000종의 어종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 생태계 중 하나이며 생물 다양성이 거의 틀림없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산성도 상승 혹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해양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데드존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의 산호초를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글 20-1의 소재는 해양 산성화입니다. 데드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바다나 강 등에서 조류 성장을 촉진하는 질산염 때문에 사실상 산소가 부족해서 수중 생물체가 살 수 없는 지역을 데드존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해양 산성화의 위험성에 대한 것으로 바다가 더 산성화되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성화의 결과 산호와 다른 해양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지고 데드존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산호초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흐름 속에 서인도양의 다양한 어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글로벌 세계적인 클라이메트 기후. Global climate change는 세계적 기후 변화죠. Define 정의를 내리다. Definition 정의. Be defined as 뭐뭐로서 정의가 되는. Under provision 불충분한 공급. Public good 공공재. Stability 안전성. Excessive 과도한. Common pool resource 공유재. Observe 흡수하다. Assumption 흡수. Capacity 능력.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 Involve 포함하다. Carbon neutral technology 탄소 중립 과학기술. Needed to 필요하게 된. Peak oil 원유 생산 정점. Peak oil이라는 거는 그 원유 생산 정점인데요. 원유 생산량이 최고점에 이르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원유 생산의 급속한 감소 과정에서 유가 상승과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인류가 대규모의 기아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기후 안전성이라는 공공재의 불충분한 공급 또는 폐기물 흡수 능력이라는 공유재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적어도 해결책의 일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원유 생산 정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탄소 중립 기술을 포함할 것이다. 20-2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erspective 관점, 도우 그러나, Freerider 무임승차자, Deployment 전개 배치, In the absence of 뭐뭐가 없다면, Institution 기관 제도, 개인 얻다, Others using 자 뭐뭐를 이용 중인 다른 사람들, Alternative 대안, Alternative to 뭐뭐에 대한 대안, Fossil fuel 화석 연료. 자, free rider problem이라는 거는 자, 이 공공재는 국가 재정에 의해 공급되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술의 전개에 무임승차자 문제는 없다. 기후 변화가 없으면 한 기관이 화석 연료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 20-2번 계속 이어집니다. 비단락의 네,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presence of 뭐뭐가 있다면 Addictive 부가적인 Better off 더 나은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혜택을 받다 Stable 안정적인 Best able to 가장 잘 뭐뭐 할 수 있는 Fund research into 뭐뭐에 대한 연구에 자금 제공하다 Fund 자금 제공하다 Carbon neutral 탄소 중립 Precisely 정확하게 Significant 중요한 Contribution 원인 제공 기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단락입니다. 기후변화가 있을 때 그러한 기술은 가산적인 것이 된다. 심지어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수록 발명가자에게 더 좋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도 더 안정적인 기후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에 자금 제공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그 나라들이다. 20-2번 계속 이어집니다. A 단락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rovision 제공 Ecological 생태학적인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Just 정당한 Distribution 분배 Allocative 할당의 Efficiency 효율성 Private 민간의 사적인 Undermine 훼손하다 자, A 단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나라들에 의한 그런 기술의 협력적 제공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공정한 분배 및 할당 효율성을 촉진할 것임을 의미한다. 인간에 의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제공은 이 모든 목표를 훼손할 것이다. 이글 20-2의 소재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기술입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는 원유 생산 정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탄소 중립 기술을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로써 이런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The New Carbon Neutral Technologies Needed to Solve the Peak Oil Problem을 Niger Technology로 대신하고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우에 의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In the presence of a climate change와 대꾸를 이루는 In the presence of a climate change로 시작하는 B가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의 내용을 디스로 Those countries that have made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를 The Those countries로 대신하여 글을 마무리하는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0-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티피컬 전형적인 오토파일럿 별 생각이 없는 자동 조종의 슈퍼 구매객 싱글 독신의 프로페셔널 전문직 종사자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 가게 아이덴티컬 동일한 리스트 구매 목록들 Set of two 출발하다 시작하다 트립 구매 여행 스트래터지 전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 번은 전형적인 자동 조종 쇼핑객과 쇼핑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쇼핑하고 쇼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하는 독신의 바쁜 전문직 종사자였다. 우리는 같은 쇼핑 목록을 가지고 식료품 가게에서 만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출발했다. 우리의 쇼핑 여행이 끝날 무렵에 같은 품목을 산 상태에서 그녀는 250달러를 썼고 나는 단 75달러를 썼다. 차이점은 우리의 쇼핑 전략이었다. 20-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o one's homework 철저히 준비하다. Review 검토하다. Circular 광고 전단. Ahead of time 미리 사전에. Well organized 정리가 잘 정리된. Match 맞추다. Lower 낮추다. Bill 계산서. Opt for 선택하다. Name brand 유명 상표. Grab 움켜쥐다. Pantry 식료품 저장실. Whatever items usually stock her pantry. 그녀의 식료품 저장실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라면 아무 물품이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쇼핑을 철저히 준비하며 어떤 품목이 세일 중인지를 알기 위해 그 가게의 판매 광고 전단을 미리 검토했다. 게다가 정리가 잘된 쿠폰을 통해 나는 세일 품목과 쿠폰을 맞춰보며 청구액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 자동 조종으로 쇼핑하는 내 친구는 주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유명 상표를 선택했고 대개 그녀의 식료품 저장실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 물품이나 움켜쥐었다. 20-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ake the time 시간을 들이다. Scan 살펴보다. Flyer 전단지. Clip 자르다. Familiar 친숙한.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Ended up costing her money 결국 그녀에게 돈을 지불하게 했다. Time consuming 많은 시간이 걸리는. Saving 절약. Reward는 보상입니다. 일단 빈칸에는 2번을 써서 정답은 2번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판매 전단을 살피거나 쿠폰을 잘라내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매주 같은 목록을 사기 때문에 익숙한 품목만 샀다. 그 모든 결정은 결국 그녀에게 비용이 들게 했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상으로 진짜 절약된 금액을 얻는다. 이 글 20-3의 소재는 계획에 의한 쇼핑입니다. 쇼핑할 때는 자동 조종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를 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그러므로 자 20-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4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패스트 해충, 네이티브 투 어디어디가 토종인, 리전 지역,
데미지, 피해를 주다, 데미징, 피해를 주는 크롭 농작물. 인트로듀스, 도입하다, 인트로듀싱, 도입하기. 내추럴 에니미, 천적. 프리데이터, 포식자. 패러사이트, 기생충. 패토젠, 병원균. 레인지, 분포구역, 서식 범위. 얼터너티블리, 그 대신에. 임포트, 수입하다, 임포팅, 수입하기. 바이오 컨트롤 에이전트, 생물적 방해 인자. 어브로드, 해외. 인카운터, 우연히 만나다. 리즌, 추론하다, 판단하다. 이볼브, 진화하다, 웨이, 방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충이 그것이 농작물을 해치고 있는 지역의 토종이 아닐 때, 과학자들은 천적이 그 해충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해충의 천적, 포식자, 기생충 또는 병원균을 그것의 원산지에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 대신에 과학자들은 그 해충이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생물적 방제 인자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 해충이 그 생물적 방제 인자를 피하는 방법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있다. 20-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케이스 사례. 인볼브 관련시키다 수반하다. 인트로듀스 도입하다 인트로듀싱 도입하기. 마이크로브 미생물. 에코시스템 생태계. 이콜로지컬 생태학적인. 컨텍스트 환경. 리스키 위험한. 이펙트 영향. 바이오 컨트롤 에이전트 생물적 방제 인자. 턴 모모하게 바뀌다. 인베이시브 급속히 퍼지는. 어거니즘 유기체. 매니지 관리하다. 케미컬 화학적인. 턴드 오프 차단된. 비셋 루스 풀어놓게 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것은 외래 생태계의 동물이나 미생물들을 새로운 생태 환경으로 도입하는 것을 수반한다. 이것은 위험한데, 왜냐하면 아무도 그 생물적 방제 인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생물적 방제 인자가 급속히 퍼져 그 자체가 해충이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생물적 방제 유기체는 화학적 억제책보다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일단 풀리면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보기 1번의 maintain 유지하다, biodiversity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2번의 engineering은 조작하다. 자, 보기 3번의 natural enemy는 천적입니다. 보기 4번의 biocontrol organism은 생물적 유기체들이고요. 보기 5번의 biological agent는 생물적 방제 인자입니다. 20-4번 이 글의 소재는 생물적 방제 인자의 도입입니다. 해충을 통제하기 위해 외래에 생물적 방제 인자를 도입하는 것은 외래 생태계의 동물이나 미생물을 새로운 생태 환경으로 도입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으로, 그 영향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것 자체가 통제하기 더 어려운 해충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해충을 통제하기 위해 외래에 생물적 방제 인자를 도입하는 것의 위험이죠. 따라서 20-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1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입니다. 21-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truggle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애쓰다. Acquire 습득하다 얻다. Knowledge 지식. Be driven 추진력을 얻다. Complex 복잡한. Be subject to 뭐뭐의 지배를 받다 영향을 받다. Not only able to so be A일뿐만 아니라 B도 또한. Inaccuracy 부정확함. Prejudice 편견, 편향. Remarkably 주목할 만하게도. Chemist 화학자.
케미스트리, 화학. 매터 투, 뭐뭐에 중요하다. 프로그레스, 발전, 진보. 밀리언, 100만, 할프 밀리언, 50만. 어드밴스, 진보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개인의 과학자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복합적인 동기로 추진력을 얻는다. 연구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확함 뿐만 아니라 때로는 편견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놀랍게도 화학자 개인의 오류와 편견은 화학의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학자인 전 세계 50만 명의 사람들의 집단적인 활동인 과학으로서 의화학은 화학자 개인의 실수가 있더라도 진보한다. 21-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elf correcting, 스스로 수정하는, correct 수정하다. Picture, 특징. Abundance, 많은 양, in abundance, 풍부히. Observation, 관찰. Be checked, 점검되다. Entirely, 전적으로. Wrong, 엉뚱한. Driven, 만들어진. Plan, 단순한. Disbelief, 불신. Arise from,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Arising from, 뭐뭐로부터 발생하는. Conviction, 확신. Initial, 초기에. Critical, 중요한. Synthesis, 합성. Alternative, 대체의, 대안의. Theory, 이론. Progress, 진보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학, 즉 화학은 자기 수정적인 특성을 풍부하게 가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이나 이론이 더 흥미로울수록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점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흔히 최초의 관찰은 분명히 틀렸다는 확신으로부터 생기는 단순한 불신에 의해 만들어진 전적으로 엉뚱한 이유에서 그러하다. 어떤 화학자 개인이 중요한 합성 과정을 반복하거나 대체 이론을 시도하는 이유는 별 상관이 없다. 화학은 진보한다. 21-1번 보기 2번의 브렉스루, 획기적인 발전들이란 뜻이고요. 보기 4번의 obstacle, 장애물. 보기 5번의 error checking, 오류 점검입니다. 보기 5번의 inherent to는 뭐뭐의 내재적인 이란 뜻입니다. 이글 21-1의 소재는 과학의 집단적 오류 검증입니다. 개별 과학자들은 연구 과정 중 오류를 범하지만 화학을 연구하는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화학은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집단적 오류 검증, 화학 발전의 내재적 특징입니다.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1-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volve 진화하다, Evolution 진화, Evolutionary 진화의. Less 덜 모모한, Kin to 모모세 열정적인. Gene defined 유전자로 정의된. Human nature 인간 본성, Nature는 본성. Bogus 가짜의, Awkward 어색한. Family gathering 가족 모임. Endure 참다 견디다. Raise 양육하다, Raised 양육된.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Behave 처신하다, 행동하다. Turn out 뭐뭐스로 판명되다. Combination 조합. Challenge 도전. Resilient 회복력이 있는. Scar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주다. For life, 평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진화 과학자들은 유전자로 정의된 인간 본성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덜 열정적이다. 사실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 전체가 점점 더 가짜처럼 보인다. 어색한 가족 모임은 견디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함께 양육되고 같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유전자도
환경도 우리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 이 중 어느 요인도 단독이든 혹은 조합을 이루어서든 간에 한 아이를 회복력 있게 만드는 도전이 다른 아이에게는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2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스톱, 물건, 겉, go on, 작용하다, what we are, 우리의 현재 모습, random, arbitrary, 임의에, 무작위에,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ancestor, 조상, call it luck or fate, 그것을 행운이든 운명이라 부르든 간에, pin down, 분명히 파악하다, be pinned down, 분명히 파악되다, evolve, 진화하다, evolution, 진화, evolutionary, 진화의, what we are, 오늘날의 우리 모습. 자, 일단 빈칸은 3번을 쓰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자기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드는 다른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행운이라 부르든 운명이라 부르든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향들이 분명히 파악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짜인 정신을 진화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진화시켰고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모습, 곧 매우 다른 동물이 되었다. 21-2번, 보기 1번의 present는 현재, moment는 순간입니다. 보기 2번의 disciplined는 훈련된 이란 뜻이고요. 보기 3번의 programmed는 짜여진 이란 뜻입니다. 보기 4번의 random은 arbitrary, 임의의, 무작위의 이란 뜻이고요. 보기 5번의 designed는 고안된, 설계된 이란 뜻입니다. 이글 21-2번의 소재는 정신의 진화입니다. 이글의 요지인 유전자나 환경으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향들이 분명히 파악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과 마지막 문장에 우리는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진화시켰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이 진화시키지 않은 정신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3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파슬, 화석, 코릴레이트, 연관성을 보여주다. 마커, 표지, 지올로직 레코드, 지질학적 기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석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았던 암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몇 종의 화석 생물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고 따라서 지질학 기록에 중요한 표지를 형성한다. 2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lative 상대적인 be broken into 뭐뭐로 나뉘다 section 구역 divided 나뉘어진 apparently 겉보기로는 분명히 extinct 멸종된 go extinct, 멸종되다. extinction, 멸종. dinosaur, 공룡. lie, 존재하다. directly, 직접. cretaceous territory, 백악기의 제3기. boundary, 경계선. set, 설정된. loss, 손실, 멸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 시간은 암석 기록에 나타난 변화에 의해 구분되는 구역들로 예컨대 많은 종들이 더 나중에 생성된 암석에서는 그 화석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멸종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들로 나뉘었다. 이것이 예컨대 공룡의 멸종이 바로 백악기의 제3기 경계선에 있는 이유인데 그 경계선은 공룡의 멸종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2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섹션 구역 이럴, 대, 피리어드, 기, 이포크, 세, 디베이트, 토론,
레이지, 맹렬히 계속되다. 사이언티픽, 커뮤니티, 과학계. 리프레젠트, 나타내다. 비 리프레젠티드, 나타나게 되었다. 지올로직 디비전, 지질학적 구역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질학적 역사의 가장 큰 구역은 대이에서 시작하여 기로 또 세로의 작은 구역 등으로 더 구분되었다. 수세기 동안 과학계에서 이러한 지질학적 구역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논쟁이 맹렬히 계속되었다. 2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레이디오액티브 방사능에 레이디오액티브 데이링 메소드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 컨버트 전환하다 비컨버티드 전환되다 앱솔루트 절대적인 크리테리셔스 테리티아리 백악기 제3기 바운더리 경계 66.5 million years 6650만 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으로 그러한 상대적 시간 표시가 절대적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암석은 39억 6천만 년 된 것이며 백악기의 제3기 경계선은 약 6650만 년 전에 있다. 이글 21-3의 소재는 지질학 기록의 표지를 형성하는 화석입니다. 화석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았던 암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지질학 기록의 중요한 표지를 형성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지질학적 기록의 중요한 표지인 시간 표시 개념의 도입 부분으로 우선 상대적 시간 표시에 대한 설명과 예를 포함하는 C가 오고 이러한 지질학적 구역들에 나타난 시간이 얼마 동안인지에 대한 논쟁을 설명한 A 다음에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으로 상대적 시간을 절대적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1-4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데피니션 정의 브로드 폭넓은 인코패스 포함하다 어레인저 오브 다양한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 임페이션트 참지 못하는 조급한 포인트 투 언급하다 어템트 시도 디스팅기시 구분하다 구별하다 어거니즘 유기체 Excrete, 배설하다 Stimuli, 자극들 Stimulus, 자극 Reproduce, 번식하다 Prove, 입증하다 입증되다 Inadequate, 부적절한 Say, 가령 Oak Tree, 참나무 Weasel, 족제비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참지 못한다. 그들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려는 과거의 시도, 즉 전통적으로 생물체는 먹고, 숨쉬고, 배설하고, 성장하고, 움직이고, 자극에 반응하고, 번식한다 라고들 말하는 것, 그것을 언급하고 아주 정확히 그런 모든 시도들이 불충분하다고 입증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것들이 불충분하다고 입증된 이유는 간단하다. 먹기는 가령 오크나무와 족제비에서 매우 다른 과정을 수반한다. 족제비는 오크나무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따위이다. 21-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브로드, 폭넓은, 인코패스, 포함하다, 어레인지 오브, 넓은 범위에, 어플라이, 적용되다, 퀘스트, 추구, Distinction, 구분, 구별, Pointless, 무의미한, Cynic, 냉소주의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만큼 폭넓은 먹기와 움직이기에 대한 정의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생물체뿐만 아니라 많은 무생물체에도 적용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아무리 폭넓게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여전히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을 생물체가 있을 것이다. 살아있음과 살아있지 않음 사이에 명확한 구분의 축구는 늘 무의미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더 고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냉소주의자들은 말한다. 자, 이 글 21-4번의 소재는 생명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인 생명의 정의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4번 뒤 문장의 주어 대의가 주어진 문장에 Any definition of eating and moving that are broad enough to encompass such a range of meanings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2강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입니다. 22-1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issatisfied, 불만족의 Need to come back,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Not to make, 뭐뭐를 만들지 않은 Favorable, 호의적인, 유리한 Word of mouth, 구두의, 말로 하는 Recommendation, 추천 Competition, 경쟁 Tourist, 여행자 Destination, 목적지 Tourist destination, 여행 목적지, 관광지 Contribute to, 어디어디에 기여하다 Enhance, 향상시키다 Enhanced, 향상된 Competitive, 엣지, 경쟁, 우위 Competitive, 경쟁의 Raise, 올리다 Standard, 기준 Intern, 결국 Reflected, 반영되는 Determinant, 결정 요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객이 불만족하면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구두로 호의적인 추천도 하지 않기로 결정할 힘을 가질 것이다. 관광지 사이의 경쟁은 제품과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은 경쟁 우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기준을 높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더 큰 기대감의 결정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다. 2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Value, 가치, chain, 사슬 Value, chain, 가치, 사슬 Input, 투입 Satisfy, 만족시키다 Ingredient, 재료, 요소 Recipe, 방안, 요리법, 비법 Competitive advantage, 경쟁적 우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가치 사슬은 경쟁력 우위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무엇이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는가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마케팅에 이르고 경쟁력 우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기본 요소이다. 자, 컬처 노트에 보면은 밸류 체인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기업 활동에서 부가 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dentify, 확인하다, 발견하다. Identifying, 확인하는 것, 발견하는 것. 자, External, 외부로부터 오는 Survey, 설문조사. Reflect on, 뭐뭐를 생각해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들은 여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생각을 발견하는 중요한 원천이고 설문조사는 그들로 하여금 그 장소, 관광지에 관한 의견과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관광객이 그 장소에 만족하면 이 만족스러운 고객들은 다시 찾아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2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issatisfied, 불만족의. Need to come back,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Not to make, 만들지 않는. Favorable, 호의적인, 유리한. Word of mouth, 구두의, 말로 하는. Recommendation, 추천. Consequence, 결과.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서. Organization, 조직. Win over, 뭐뭐를 이기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객이 불만족하면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구두로 호의적인 추천도 하지 않기로 결정할 힘을 가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객 중심의 조직이나 관광지는 경쟁자를 이길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 22-1번의 소재는 고객 중심의 관광지 마케팅입니다. 관광지 마케팅에 있어 고객 중심 전략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로 고객이 불만족하는 경우 재방문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주어진 문장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in contrast로 유도되고 있어 고객이 만족할 경우를 설명하는 문장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2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ifferent from, 뭐뭐와는 달리. Leisure, 여가. Well-rounded, 균형 잡힌. Perceive, 인식하다. Perceived, 인식했다. Primary, 주로. Rest, 휴식. Considering, 만약 뭐뭐를 고려해 본다면. Constantly, 항상. Involve, 참여하다. Involved, 참여하게 되는. Dominate, 지배하다. Recuperation, 회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가를 균형 잡힌 발달의 기회로 여긴 고대 그리스인들과는 달리 로마인들은 여가를 주로 일로부터의 휴식으로 여겼다. 로마인들이 거의 항상 외국 문화를 지배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관점은 필수적이었고 그 다음 전쟁 전에 회복이 가능하게 해주었다. 2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플레이, 놀이. 서브, 뭐뭐에 기여하다, 도움이 되다. Utilitarian, 실용적인. Aesthetic, 미적인. Roman Empire, 로마 제국.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Mass, 대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놀이는 미적이거나 정신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에 기여한 것이다. 로마 제국이 성장하고 노예의 이용 가능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상의 노동량이 줄면서 여가 시간은 증가했고 대중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많이 이용되었다. 2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엠퍼러, 황제. Reign, 통치기간. Occupied with, 뭐뭐로 바쁜. Critical of, 뭐뭐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통치기간에 로마에는 59일의 공휴일과 95일의 경기하는 날이 있었고 서기 354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200일이 넘는 공휴일과 175일에 경기하는 날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간단했는데 로마인들이 일로 바쁜 것이 덜해지면서 그들은 정부에 점점 더 실증을 내고 비판적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2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ttempt, 시도하다. Pacify, 달래다. Unrest, 불안, 불만. Spectacle, 볼만한 것. Celebration, 기념 축하 행사들. Circuses, 원형 극장들. Entertainment, 오락. Framework, 뼈대, 틀, 구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구경거리와 휴일 행사를 통해 즐거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불만을 달래려고 했다. 빵과 원형극장, 즉 공짜 음식과 오락은 로마 사회에 틀을 제공했다. 자, 이글 22-2번의 소재는 고대 로마인들의 여가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여가를 일하지 않는 휴식으로 여겼다는 주어진 글 뒤에는 고대 로마인들에게 그런 관점에서의 휴식이 실용적인 목적에 기여했다고 해석한 B가 와야 합니다. B 뒤에는 B 마지막에 언급된 대중 통제 방법으로서 여가 시간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게 된 사례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공휴일과 경계하는 날이 상당히 많았고 그 이후로도 더 증가한 사실을 언급한 C가 와야 합니다. C 뒤에는 로마 정부가 공휴일과 경계하는 날을 통해 도모한 목적을 언급한 A가 와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3에서 22-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separable, 분리될 수 없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B-structured, 구조화되다. Economic, 경제의, 시스템 체제. Related, 관련된 마켓 시장. Commodified, 상품화된 Analysis, 분석. Model Airplane, 모형 비행기. Illustrate, 보여주다, 설명하다. Advancement, 발전. Transform, 변형시키다. Post-war, 전쟁 이후의, 전후의. Introduction, 도입. Reorganize, 재편하다. Core, 핵심. Construction, 제작. Flying, 날리기. Aspect, 측면. Display, 전시, 진열. Primary, 주된, 주요한. Extensive, 광범위한. Aeronautic, 항공학의. 자, 일단 B번의 primary, 주된을 부차적인이란 단어를 갖고 있는 자 secondary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가는 자본주의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것이 창출하는 관련 시장에 의해서 구조화된다. 상품화된 소비는 생산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모형 비행기 취미 산업에 대한 분석은 기술 발전이 이러한 재미있는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 전후에 플라스틱이 도입되어 이 취미의 전통적 핵심, 즉 모형 비행기 제작과 날리기가 재편되었다. 오랫동안 애호가들은 날리기의 측면에 집중했으며 모형 전시는 주된, 부차적인 것이었다.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날릴 수 있는 것은 광범위한 기술과 항공학적 지식을 요구했고 따라서 시장은 작았다. 22-3번에서 2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troduction, 도입. Molding, 주형, 틀. Modeling, 모형 제작. Shift, 전환. Alter, 변경시키다. Altered, 변경시켰다. Distinct, 독특한, 다른. 모델 디스플레이, 모형 전시. 멘트, 의도된. 미트, 뭐뭐에 부응하다. 세트, 역량들. 인수시아스트, 애호가들. 퓨얼, 증가시키다. 매스, 대량. 프리패브리케이티드, 사전에 만들어진. 이즈, 쉽게 만들다. 어셈블리, 조립, 프로세스, 과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형 제작에 몰딩이 도입된 것이 초점의 전환을 만들었다.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서로 다른 두 팬 집단이 생김으로써 이 취미가 변화되었다. 한편으로는 모형 전시에 흥미가 있는 팬들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형을 제작하는 팬들이 있었다. 더욱이 플라스틱 몰딩의 도입으로 열렬한 더 젊은 애호가들의 기술 역량에 부응하기가 더 쉬워졌다. 사실상
플라스틱 키트는 모형 비행기 제작에 인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전에 만들어진 부품의 대량 생산이 조립 과정을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22-3번에서 2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Leisure, 여가, Industry, 산업의, Capital, 자본, Vigorously, 활발하게, Distribution, 유통, 배분, 키트는 키트죠. Department Store, 백화점, Part, 일부분, Diskilling, 탈숙련화, 합의, 취미, Mode, 방식, 형태, Shape, 형성하다, Needs, 요구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가 산업의 자본이 더욱 활발하게 흐르면서 시장은 선박과 자동차와 같은 다른 대상을 모형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광고는 일반 백화점을 통해 이런 키트를 유통하는 것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이것 플라스틱 키트를 아동용 장난감 시장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 취미의 탈숙련화는 어떻게 자본주의 내에서 생산 방식이 그 고유의 요구와 일치하는 형태로 문화활동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 22-3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 22-3번에서 22-4번의 소재는 기술 발달과 모형 비행기입니다. 이 글은 여가는 경제체제와 관련 시장에 의해 구조화되며 기술 발전이 여가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모형 비행기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플라스틱을 도입하면서 모형 비행기 취미가 모형을 날리는 것에서 그것을 전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고 시장 또한 확대되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어떻게 기술의 발전이 취미 산업을 재정의했는가입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4번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3번에서 22-4번의 소재는 기술 발달과 모형 비행기입니다. 모형 비행기 취미 산업과 관련하여 전쟁 이후 플라스틱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모형 비행기 애호가들의 주된 목적이 직접 제작한 비행기를 날리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모형 비행기 전시는 부차적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번의 프라이머리를 세컨더리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2-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3강 음악, 미술, 영화, 무용, 사진, 건축입니다. 23-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ong, 노래, Fundamental, 근본적인, Capacity, 능력, Evolve, 진화하다, Evolved, 진화된, Physiologist, 생리학자, Lullaby, 자장가, Do double duty, 두 가지 역할을 하다, Lower, 낮추다, Arousal level, 각성 수준, Simultaneously, 동시에 Focus attention, 주의를 집중하다 Therapist, 치료사 Induce, 유도하다 Release, 분비, 방출 Ease, 완화시키다 Sensation, 감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노래를 위해 프로그램된 것 같다. 인간의 음악 능력은 매우 근본적이므로 심지어 언어 이전에 진화했을지도 모른다. 생리학자들은 엄마의 자장가가 아이의 각성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아이가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음악 치료사들은 음악을 듣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동시에 신체적 고통의 감각을 완화하는 쾌감을 낳는 엔도르핀의 분비를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23-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Bring together 한 군데 모으다, Perform 공연하다, Early model 초기 모형, Cooperation 협력, Cohesion 결합 화합, Reproductive 번식의 생식의, Earbuds 이어폰, Exceed 초과하다, Fundamental 근본적인, Building block 구성 요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음악이 사람들을 한데 모아 공연하고 듣게 함으로써 사회적 협력, 화합, 심지어 번식 성공을 위한 초기 모형을 제공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놀랍게도 가장 높은 소음 수준은 귀 안에 넣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데서 오는데 이것은 흔히 위험 지점을 훨씬 초과한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음악은 문화의 발전에 있어 근본적인 구성 요소처럼 보일 것이다. 전체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것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 23-1의 소재는 인간의 음악 능력입니다. 인간의 음악 능력의 특징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귀 안에 넣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Vegetation, 식물, 초목, Moderate, 조절하다, Moderating, 조절하는, Local, 국지적인, Heat Gains, 열 취득, Heat Loss, 열 손실, Radiation, 복사, 방사, Radiant, 복사의, Retention, 함유, Evapotranspiration, 증발산, Assumption, 흡수, Release, 방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낮에는 열 취득과 온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밤에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을 줄여서 국지적 미기후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식물로부터 생기는 그늘은 복사 온도를 낮추고 또 흙의 수분 함유를 늘릴 수 있으며 한편으로 증발산, 나무와 다른 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수증기 배출은 공기 온도를 국지적으로 낮출 수 있다. 23-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hade, 그늘지게 하다. Cool, 냉각하다. Facade, 건물의 앞면. Incorporate, 포함하다, 함유하다. Vegetative, 초목의, 스크린, 장막. Facing, 향하는, glazing, 창, 유리. Significant, 중요한, contribution, 기여. Cooling, 냉방. Load, 부하. Glare, 눈부심, 환한 빛.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건물 앞면을 그늘지게 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한 식물의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칠레의 센티아고에 있는 콘소르시오 빌딩은 서쪽을 향하는 창 유리 앞면에 식물 장막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구를 통해 냉방 부하와 이 앞면 뒤에 이 앞면 창 안에 있는 사무실의 눈부심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드러났다. 23-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Vegetative screen, 초목 장막, Facade, 건물의 앞면, Significant, 중요한, 상당한, Contrived, 안마당들.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그 식물 장막은 샌티아고에 있는 10개의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에 대한 자료와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에 있어 48%의 감소와 식물로 된 앞면이 없는 꼭대기층과 비교하여 25%의 감소 효과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효과는 식물이 건물 사이나 앞마당 내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23-2번 보기 1번의 아키텍처는 건축이란 뜻입니다. 보기 3번의 랜드스케이프는 조경이고요. 네이티브 베지테이션은 고유 식생입니다.
보기 4번의 브렉스루라는 것은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글 23-2번의 소재는 건축에서 식물을 활용한 온도 조절 효과입니다. 건축에서 식물을 활용함으로써 열 취득 또는 열 손실을 줄여 온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건물과 그 주변의 온도 조절을 위해 식물 활용하기입니다.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3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레인지먼트, 배치, 배열, Things they appear,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 Prior to, 뭐뭐 이전에, Exposure being made, 사진에서 만들어지는 노출, Pro-Filmic Event, 촬영 전 카메라 앞 준비 작업, Condition, 상태, Function, 기능을 하다, Document, 문서, Sense, 의미, Argument for, 뭐뭐를 옹호하는 주장, Realism, 사실주의, Indisputable, 반박의 여지가 없는, Photograph, 사진들, Identify, 식별하다, Particular, 특정한, Post, 게시하다, Posted, 게시되는, Locate, 위치를 찾아내다, 쓰나미, 지진, 해일, Attack, 공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노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을 배치하는 것을 가끔 촬영 전 카메라 앞 준비 작업으로 부른다. 이 상태는 사진에서의 인식의 원리를 낳고 이로 인해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의 기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사진적 사실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사진은 특정 개인의 외모를 기록하기 때문에 경찰은 개인 식별의 사진을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인도양의 2004년 쓰나미와 알카데의 세계무역센터 공격 이후에 실종된 가족 구성원과 친구를 찾아내기 위해 가족 앨범 속에 사진들이 게시되었다. 23-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제작 과정, 옵티컬 광학의 트레이스 기록, 오브젝트 대상, 어소시에이션 연계, 아이코닉 사인즈 도상 기호들, 인덱스컬 사인즈 지표 기호들, 랜드 서퍼드 투 모모의 신빙성을 더해주다, 커먼 센스 뷰 상식적인 견해, 리터럴 있는 그대로, 인벌브드 관련된, 비타이드 투 모모와 관련이 있다, 리프리젠트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하다, 크레임 주장, 어태치드 투 어디어디에 부여된, 턴 온 모모를 중심으로 하다, 레코그니션 인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사진 제작의 바로 그 과정, 즉 대상에 대한 화학적, 광학적 기록 또는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의 연계는 사진이 있는 그대로의, 즉 객관적인 복사본이라는 상식적인 견해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관련된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미지가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진에 부여된 진실 주장은 대체로 이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다. 자, 23-3번 보기 3번에 비풀드는 속게 되다. 일루전은 환영, 환상이란 뜻입니다. 보기 5번에 서빙하면은 역할을 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 컬처 노트를 잠깐 보면은 트루스 크레인, 진실 주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정인이 혹은 특정 신념 체계가 진실이라고 믿는 생각이나 진술을 뜻합니다. 이 글 23-3번의 소재는 사진적 사실주의입니다. 사진은 특정 개인의 외모나 사물을 기록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복사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진적 사실주의에 관한 내용의 글입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대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과정으로서의 사진입니다. 따라서 23-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3-4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오럴 구두의 구슬의 트래디션 전승 속성 전통 커리오그래피 안무법 리이넥팅 재현하는 재현하는 바이 데포니션 당연히 정의상 하이브리드 혼합체 오럴 키네스테릭 구슬 및 동작 감각의 프린트 텍스트 인쇄된 문자 버벌 데이터 언어 자료들 아티큘레이트 명확하게 표현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춤을 배우고 안무를 하며 작품을 재현할 때 춤에는 강력한 구슬 전승 속성이 있다. 그런 전승은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한 혼합체인데 그것은 춤에 대한 구슬 및 동작 감각 전승이다. 춤이 인쇄된 문자로 옮겨질 때 언어 정보는 동작 경험을 묘사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23-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멀티플 다수의 Across time, 시간의 경과에 따라 Simultaneously, 동시에 Layered, 겹치는, 층을 이룬 By definition, 당연히, 정의상 Singular, 단일한, Unit, 단위 A series of 일련의 Dynamic, 힘, 동력, Occurring, 발생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작 경험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고 시간적으로 동시에 겹쳐있는 다수의 일이 포함된다. 게다가 동작은 당연히 단어처럼 또 다른 단일 단위가 뒤를 잇는 단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하는 힘이다. 23-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Limited 제한된 As it is defined above, 그것이 위에 정의되었듯이 프린트 텍스트, 인쇄된 문자로 된 Reduction, 단순화, 약화, 감소 Dynamism, 역동성 Singular, 단일한, Lexical 어휘에 Unit, 단위 Simultaneity, 동시성 Orderly, 질서 정연한, 체임, 사슬 Loss, 손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쇄된 문자로 된 글을 사용해서 위에서 정의된 대로 동작을 정확히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글은 춤의 역동성이 단어라고 불리는 단일 어휘 단위로 단순화되고 동작의 동시성이 질서 정연한 일련의 단일 어휘 단위로 단순화될 것을 요구한다. 그 손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글 23-4번의 소재는 춤 동작의 역동성과 동시성입니다. 춤 동작이 글로 다시 표현되면 질서 정연한 단일 어휘 단위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 역동성이나 동시성이 정확히 묘사되고 표현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따라서 23-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4강 교육 학교 진로입니다. 24-1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이펙티브 효과적인 러닝 학습 모형 가이드 지침 티칭 스트래터지스 교수 전략들 리플리케이트 그대로 따라하다 복제하다 인헨스 향상시키다 픽처 특징 컨스턴트 끊임없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adjustment 조정 수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경험은 효과적인 학습 모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교육자들이 자신의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하기 위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 지침을 제공한다. 비디오 게임의 핵심적 특징은 그것의 피드백 체계이다. 게임 참가자는 게임을 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 피드백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조정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며 이것들이 성공적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2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rediction 예측. On the way to mastery 숙달의 과정 중에. On the way to 뭐뭐하는 과정 중에. Mastery 숙달. Compelling 흥미진진한 강력한. Unlimited 무제한의. Pressure 압박. Boredom 지루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참가자는 숙달 과정 중에 분명히 실수, 잘못된 예측을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은 피드백을 제공하고 부담 또는 지루함이나 절망적인 좌절감을 주는 스트레스 없이 다시 시도해볼 수 있는 무제한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선택이나 예측이 틀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항상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을 알고 있다. 2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fusion, 당황, 혼돈. Boredom, 지루함. Catch up to, 따라잡다. Proceed, 계속 진행하다. Proceeding, 계속 진행하기. Stressor, 스트레스 요인들. Strategy, 전략. Building, 쌓기. Needed, 필요한. Designated, 지정된. Task, 과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 당혹스러워한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받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 전에 똑같은 게임을 하는 교실 한가득한 사람들이 자신의 단계를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지루함도 겪지 않고 있다. 그런 스트레스 요인 없이 그들은 다른 전략을 시도해보거나 지정된 과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쌓으면서 계속 불편한, 편안한 상태로 있다. 그 보기 3번에 uncomfortable, 불편한을 컴퍼러블, 편안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Frequent, 빈번한. Act on,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 Persist, 끈질기게 계속하다. Eventually, 결국. Gradual, 점진적인. Progress, 진보, 발전. Cycle, 순환. Reinforce, 강화시키다. Mindset, 사고방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을 통해 그들은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에 따라 행동하고 끈질기게 계속하면 결국 나아지고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순환은 성장의 사고방식을 강화한다. 이 글 24-1의 소재는 비디오 게임의 피드백 체계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참가자가 부정적인 메시지나 지루하게 기다려야 하는 스트레스 요인 없이 무제한으로 제공된 기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3번의 uncomfortable을 comfortable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게이징, 사람의 마음을 끄는. 프로보커티브, 자극하는. 피노미넌, 현상. 드웰 온, 뭐뭐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렉, 부족하다, 결핍하다. 서피션트, 충분한. 이피션트, 효율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지기 전에 수업이 시작될 때 자극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주의를 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충분한 배경 지식 없는 무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시간을 그다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2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Far wiser, 훨씬 더 현명한. Hold up on, 뭐뭐를 보류하다. Particularly, 특별히. Compelling, 흥미로운. Pose, 제기하다. Compelling, 흥미로운. Provocative, 자극하는. In place, 제자리에. Skillfully, 기술적으로. Engage, 활용하다. Attention, 주의. Capture, 사로잡다. Captured, 사로잡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특히 주의를 끄는 질문은 그것이 제기될 때 단지 자극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로 무엇이 그것을 흥미롭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흥미로워지도록
보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다. 그것은 참조할 수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그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을 때 학습자는 능숙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주의를 더 의미 있게 사로잡을 수 있다. 2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dditionally 게다가 Building 쌓기 Ensure 확실히 하다 Equip 준비를 시키다 Access to 뭐뭐에 대한 접근 Imbalance 불균형 Relate 관련이 있다 Directly 직접적으로 Apply 적용시키다 Relevant 관련된 Enhance 향상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지식을 쌓아준 후에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학생들을 확실히 공평하게 준비시키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셈이다. 지식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은 집단 내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 강화된 관련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지니고 있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글 24-2번의 소재는 질문의 효과적 시점입니다. 수업이 시작될 때 자극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며 지식을 쌓은 후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24-2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cel 능가하다, Manifest 드러내 보이다, Suspicious 의심스러움, 미심쩍은, Intensity 맹렬함, 강렬함, Struggle 노력, Surface 능가하다, Frequently 빈번히, Note 기미, 기세, Exaggerate 과장하다, Exaggerated 과장된, Ambition 야망, Strive 노력하다, Striving 노력, SM Overlook 간과하다, Overlooked 간과된 Be accustomed to 뭐뭐에 익숙하다, Regard 간주하다, 고려하다 Virtue 미덕, Stimulate 자극하다, Stimulating 자극하는 것 Further 발전시키다, 촉진시키다, 심화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하고 능가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만큼 맹렬함을 드러내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흔히 그러한 노력에는 우리가 야심을 미덕으로 여기고 아이를 자극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부풀려진 야심의 징조가 있다. 2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uffer from 뭐뭐로 인해 시달리다, 뭐뭐를 겪다. Swollen 부풀어오르다, State 상태, Tension 긴장, bear 참다 견디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inevitably 불가피하게.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이는 되게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아이의 발달이 지나치게 많은 야심으로 인해 시달리기 때문이다. 부풀어오른 야심은 아이가 잠시 동안은 견딜 수 있는 긴장 상태를 만들지만 불가피하게 긴장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을 것이다. 2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uffer 방치되다, 더 나빠지다. Frequently 자주, 빈번히. Solely 오로지.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Thrive 번성하다, Circumstance 상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는 집에서 책과 함께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의 다른 활동은 방치될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오로지 학교에서 앞서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흔히 다른 문제를 회피한다. 우리는 그런 발달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아이는 그런 상황하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빈칸에는 학교에서 앞서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번에 보기 2번의 프레젤러티는 취약성입니다. 형용사 프레젤 하면 취약한이란 뜻이죠. 보기 3번에 이건이 쓰는 열망, 열심이고요. 비어헤드는 앞서다는 뜻입니다. 보기 4번에 셀프이스팀은 자존감이란 뜻이고요. 보기 5번에 디스어그리먼트는 불화가 되겠습니다. 24-3번의 소재는 뛰어나고자 하는 아이의 야심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하는 아이의 야심은 긴장상태를 크게 만들어
아이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2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정검하겠습니다. 자, abide by, 고수하다, 지키다. 프리스쿨러, 미취학 아동. 뮤지컬 체어, 의자에 먼지 앉기 게임.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다. 프러스트레이션, 좌절. 셋, 정해진. 셋, 룰즈, 정해진 규칙들. 자,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remove, 치우다, 제거하다. be removed, 치워지다. eliminate, 탈락시키다, 제거시키다. be eliminated, 탈락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초기 몇 해 동안 그들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 무리의 미취학 아동들이 의자에 먼지 앉기 놀이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해진 규칙에 대한 그들의 좌절감을 보여준다. 의자가 하나 지워지고 한 아이가 탈락할 때마다 그 아이는 운다. 자, 어린 아이들은 초기 몇 년 동안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for instance로 시작하여 규칙에 따라 의자가 하나씩 치워지고 아이가 한 명씩 탈락하는 게임의 과정을 기술하는 B가 와야 합니다. 2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휘점검하겠습니다. upset, 화가 난, with non-losers, 패배자들이 없는, appropriate, 적절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 많은 아이들은 화가 나 있고 승자인 한 아이만 행복하다. 이 나이 1세에서 6세에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패배자가 없는 게임이 필요하다.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는 아이들의 수보다 하나가 적은 수의 의자로 시작함으로써 더 적절해질 수 있다. 자, B가 나온 다음에는 그 게임의 결과로 인해 아이들이 갖게 되는 감정을 기술하는 A가 나와야 합니다.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가 패자가 없는 게임이 될 방안을 기술하는 A의 마지막 문장에 이어 패자가 없는 게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는 C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2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dditional, 추가적인. be removed, 제거되다, 치워지다. be eliminated, 제거되다, 탈락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각각의 아이는 의자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음악이 다시 시작되면 의자를 추가로 치우지 않아 아무도 탈락하지 않는다. 이제 움직이기와 듣기 게임은 재미가 있고 아이들은 즐겁게 활동에 참여한다.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가 패배자가 없는 게임이 될 방안을 기술하는 A의 마지막 문장에 이어 패배자가 없는 게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는 C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이 글 24-4번의 소재는 패배자가 없는 어린이용 게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패배자가 없는 게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초기 몇 년 동안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for instance로 시작하여 규칙에 따라 의자가 하나씩 치워지고 아이가 한 명씩 탈락하는 게임의 과정을 기술하는 B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게임의 결과로 인해 아이들이 갖게 되는 감정을 기술하는 A가 와야 합니다.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가 패배자가 없는 게임이 될 방안을 기술하는 A의 마지막 문장에 이어 패배자가 없는 게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는 C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4-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5강 언어, 문학, 문화입니다. 25-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시리즌, 시민, 리퍼블릭, 공화국, 모럴, 도덕적인, 인텔렉추럴, 지적인, 마이너, 미성숙한 사람, 하급자, 가디언십, 감독, 익스텐트, 어디어디에 미치다, 어디어디에 퍼지다, 포이트리, 시, 센서, 검열하다, 포즈, 문제를 제기하다, 롱, 잘못된, 이분, 심지어, 인템퍼레이트, 무절제한, 그리디, 탐욕스러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소크라테스가 구상하는 공화국의 시민들은 도시의 감독하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감독은 시 자체에까지 미치는데 시는 그것이 일반적인 도덕에 대해 제기하는 위험 때문에 검열된다. 시인들이 웃고 울거나 무절제하거나 탐욕스러운 영웅들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이며 그런 신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2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프리젠트 나타내다 대표하다. 이모셜리스 감정 없는 라이크 모모처럼 세이지 현자 기분 주어지는 하데스 저승 프라이트닝 무서운 위큰 약화시키다 스테이트 나라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그들은 현자처럼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것이 주어져야 하는 유일한 전형 본보기이다. 시인들이 하데스를 무서운 장소로 묘사하여 국가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민들의 용기를 약화시키는 것 또한 잘못이다. 2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포인트 시인 하이라이트 강조하다 유니크 독특한 네이처 본질 프레이즈워디 칭찬할 만한 엑서사이즈 행사하다 모럴 도덕적인 센서십 검열 포비드 금지시키다 프레틱스 어디어디에 종사하다 프로페션 전문직종 웰빙 안녕 복지 디맨드 요구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에도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방식으로 시적 언어의 독특한 본질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때문에 예술가와 시인이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공화국이 그들에 대한 도덕성 검열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도시의 안녕에는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글 25-1번의 소재는 고대 그리스의 예술가와 시인에 대한 도덕적 검열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구상하는 공화국에서는 시가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여 그 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많은 검열이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도시의 안녕을 위해서 예술가와 시인들은 영웅과 신을 감정적인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검열을 받는다는 것이 요지이므로 시인들이 시적 언어의 독특한 본질을 강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5-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터런스, 발화, 말, 데피니션, 정의, 다이얼로지컬, 대화체의, 포인트 오브 뷰, 관점, in response to, 어디어디에 대답하여, abstract, 제거하다, 분리하다, 떼어내다, be abstracted, 분리되다, 떼어지다, condition, 상황, address, 말을 걸다, addressed, 말을 걸게 된, term, 칭하다, 일컫다, termed, 칭해진, 일컬어진, addressivity, 수신성, 반응성, 응답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발화는 정의상 대화체이다. 참여자는 상대방이 말한 것에 답하여 자신의 관점을 말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사용되는 상황에서 분리된 문장과 달리 발화는 항상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바흐친이 발화의 수신성이라고 칭한 과정이다.
2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ctual, 실제의, Imaginary, 상상의, Audience, 청중, Listener, 청자, Addressee, 수신인, Second Party, 두 번째 참여자, Responsive, 즉각 반응하는, Sought, 요구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발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항상 실제적이거나 가상의 청중이 있다. 모든 발화는 수신인 또는 그에 호응하는 공감이 요구되는 두 번째 참여자가 있다. 2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노션, 관념, Addressivity, 수신성, 반응성, 응답성, Follow, 생기다, Quite under contrary, 오히려 꽤 대조적으로, Engage in, 참여하다, Negotiation, 협상, Agreeing, 동의, Disagreeing, 이의 제기, Composition, 구성, Style, 형식, Meant, 의도된, Of necessity, 당연히,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Effect, 효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수동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수신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오히려 사람들은 협상, 동의, 이의제기, 질문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발화의 바로 그 구성과 형식은 그것이 의도된 청중에 좌우되기 마련이며 당연히 그것이 그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 글 25-2번의 소재는 발화의 수신성입니다. 발화를 할 때는 항상 청중이 있는데 청중은 발화에 호응하며 대화에 참여하게 되어 발화의 구성과 형식을 좌우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발화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신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25-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3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ssue, 문제, Intention, 의도, Typical, 전형적인, Case, 사례, Decode, 암호를 해독하다, Decoding, 암호 해독, Assume, 가정하다, Conceal, 숨기다, Code, 암호, 부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의도라는 문제는 해독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텍스트가 메시지를 숨기고 있으며 글쓴이의 의도는 암호로서 텍스트가 그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tentional 의도적인 Coded 암호화된 Testimony 증언 Decode 해독하다 Decoding 해독 Non-intentional, 의도하지 않은 코딩 암호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암호화되었다면 글쓴이의 증언이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아마도 그것을 해독하기 위한 최고의 자료일 것이지만 만약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의도를 해독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에 의지할지도 모른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A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패러독스 역설, 패러독시컬 역설적인, 노션 관념, unintended 의도가 안 된, intention 의도,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entity 실체, literature 문학, 문헌, category 범주, paradoxical 모순적인, 역설적인, functional 기능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역설적인 개념이다. 의도하지 않은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 실체이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알아채지 못한 동기도 또한 글쓴이의 의도라는 범주 하에 문학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표현, 의도하지 않은 의도라는 표현은 기능을 가진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urn, 방향을 전환하다. Norm, 규범.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 Objective, 목적. Decode, 암호를 해독하다. Decoding, 암호 해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글쓴이의 의도에서 문화적 의도로 혹은 심지어 독자의 의도로 방향을 바꾼다. 누구의 의도인가 라는 질문은 규범, 가치, 관심사의 문제지만 그 활동은 동일한데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독의 목적이다. 이 글 25-3번의 소재는 해독의 목적입니다. 글쓴이의 의도는 텍스트 이해의 근거로 삼아야 할 암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에 이어 암호화에 두 가지 경우를 밝힌 B가 오고 둘 중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는 역설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숨겨져 있고 알아채지 못한 동기도 또한 문학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기능을 한다는 내용의 A가 온 다음에 자, 앞에서 나온 글쓴이의 의도가 다른 의도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독의 목적이라는 내용의 C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5-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5-4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ymbol, 상징, Principle, 원리, Symbolic, 상징적인,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Make up, 구성하다, Correspond to, 어디어디에 상응하다, 일치하다, Stand in for, 대신하다, Symbolize, 상징하다, Illustrate, 보여주다, 설명하다, inherent, 내재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어를 읽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징이 영어 상징인 fish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핵심 원리는 그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체계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현실의 어떤 것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은 상징적이다. 대신 그것들은 어떤 것을 대신하거나 상징한다. 사람, 맥락, 문화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은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내재하여 있지 않다는 원리를 보여준다. 2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푸아송, 생선, 물고기, unless,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object, 물체, go by, 뭐뭐에 따라서 판단하다.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가차 프랑스에 가서 메뉴에 있는 푸아송이라는 단어를 본다고 하자. 프랑스어를 읽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징이 영어 상징인 fish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두 단어는 전혀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같은 대상을 상징한다. 만약 그 단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생선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단어가 poison이라는 영어 단어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저녁 식사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피할지도 모른다. 2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efinitely, 분명히, foreign tourist, 외국 관광객, 여행객, order, 주문하다, picture, 그림, 사진, actual, 실제적인, representation, 표현, object, 대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에 생선 그림을 넣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이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그림은 대상의 상징이 아니라 그 대상을 실제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 25-4번의 소재는 상징으로서의 언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프랑스어를 읽는 법을 모르면 앞서 언급한 프랑스어 상징이 영어의 fish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문장 바로 앞에는 영어의 fish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상징이 소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3번 다음의 문장에 those two words는 그 앞 문장에 푸아송과 주어진 문장에 fish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25-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6강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입니다. 26-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huge, 거대한, potential, 잠재력, efficiency, 효율성, IE, 즉 optimize, 최적화하다, optimization, 최적화, consumption, 소비, involved, 관련된, remarkably, 현저히, route, 길, 방법, navigate, 길 찾다, navigation, 길 찾기, 항해, save, 절약하다, fuel, 연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은 소비와 생산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성, 즉 에너지, 시간, 노력 따위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적화의 결과로 활동 수행에 관련된 비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최적화해서 연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fficiency, 효율성, corresponding, 상응하는, existing, 기존에 afford, 뭐뭐할 여유가 있다. enter, 어디어디에 진입하다. demand, 수요, consequence, 결과, consumption rate, 소비율, go beyond, 초과하다. availability, 구할 수 있는 것, reveal, 폭로하다, 드러내다.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counter effect, 역효과, rebound effect, 반동효과. caution note입니다. consumption chain, 소비 체인인데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일련의 연계 활동을 뜻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의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감소로 인해 기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소비자들도 또한 소비 체인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요가 증가하여 그 결과 소비율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초과할 때 그 체제는 반동효과를 알려진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2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바운드 이펙트, 반동효과, 프리벤트, 예방하다, 리덕션, 감소, 컨버트, 전환하다,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partially, 부분적으로, entirely, 전체적으로, offset, 상쇄하다, initial, 초기에, positive, 긍정적인, effect, 효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반동효과는 효율성 개선을 추가 소비로 전환함으로써 자원 총 사용의 감소를 막고 궁극적으로 초기의 효율성과 긍정적 효과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상쇄하게 한다. 자, 26-1번 보기 5번에 vanish는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이 글 26-1의 소재는 기술에 의한 최적화의 역효과입니다. 기술을 통해 소비와 생산 과정이 최적화되면 효율성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되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소비가 유발되어 자원 총사용의 감소로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에 효율성과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소비가 증가하니 효율성 개선이 사라진다입니다. 따라서 26-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6-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cholar, 학자, agenda, 의제, defined, 정의된, 규정된, professional, 전문가, counterpart, 등가물, 상응하는 것, attend to, 뭐뭐에 유의하다, selection, 선택, reflect, 반영하다, degree, 정도, prominence, 중요성, given, 주어지는, simply put, 간단히 말해서, given, 받다, position, 지위, prominence, 중요성, press, 언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뉴스 전문가들에 의해 규정된 의제가 그들의 매체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 사이에 상응하는 것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그날의 뉴스 기사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순위에 관해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의 선택은 보통 신문과 방송에서 같은 기사에 주어지는 중요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언론에 의해 중요성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26-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진술, 언급, 쓰임, 보이다, 이슈, 문제, 셋, 설정하다, 어젠더, 의제, 안건, 시그니피컨트, 의미 있는, 중요한, 퍼셉션, 인식, 비모화된, 뭐뭐를 넘어서다, 언커버드, 밝혀내진, 프로파운드, 심오한, 디렉션, 방향, 테이크, 취하다, 폴리시, 정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술은 전혀 놀랍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언론의 의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법, 정부의 사안을 포함하여 중요한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새로운 정책과 법을 개발할 때 취하는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26-2번의 소재는 언론의 의제 설정입니다. 언론은 어떤 이야기의 중요성을 부여하여 대중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그리우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6-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ccess to, 뭐뭐에 대한 접근, Reliant on, 어디어디에 의존하는, Proprietary, 소유권이 있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특수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일반적으로 비싸고 소유권이 있는 특수 소프트웨어에 더는 의존하지 않았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시작은 1992년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의 팀 버너스-리가 개발한 최초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2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tain, 포함하다. Form, 형식. Format, 형식을 구성하다. Access, 어디어디에 접근하다. Capability, 능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여러 다른 인간의 언어와 여러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두 정보의 형식을 구성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같은 공통의 프로그래밍 표준 언어를 사용한다. 바로 이 능력이 웹의 진정한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 자, 2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포맷, 형식, 스탠다드, 기준, 빌트, 지어진, 오퍼레이트, 운영하다, 액세스, 접근하다, 무브, 움직임, 움직이다, 어드밴스드, 고급의, 펑셔널리티, 기능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표준을 따름으로써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웹 표준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그것에 접속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많은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웹의 사용뿐만 아니라 고급의 웹 기능성을 위한 다른 기술들의 공유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었다. 2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ccess, 접근, Reliant on, 어디어디에 의존하는, Proprietary, 소유권이 있는, Potential, 잠재력, Publish, 출판하다, 공개하다, 발표하다, Realized, 실현되다, In full, 완전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특수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일반적으로 비싸고 소유권이 있는 특수 소프트웨어에 더는 의존하지 않았다. 이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누구에게서라도 온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었다. 이글 26-3의 소재는 웹의 표준 언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비싸고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문장 앞에는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웹 표준을 사용하여 만든 무료 프로그램 덕분에 기술 공유가 촉진된 것이 그 원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웹 표준이 가져온 정보 접근 수월성이 지니는 의미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6-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6-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lawsuit, 소송, 고소, file, 소송을 제기하다. regarding 뭐뭐에 대하여, patent, 특허권, algorithm, 연산, identify, 식별하다, tag, 어디어디에 꼬리표를 붙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속 친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태그를 붙이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26-4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atent, 특허권, raise, 야기하다, ethical, 윤리적인, concern, 걱정거리, identify, 식별하다, classify, 분류하다, classification, 분류, posted, 게시된,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 association, 연관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허권은 식별된 사람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감정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그 능력 때문에 윤리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제시된 사진에 근거하여 행복하거나 슬픈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제품 판매를 위한 감정적 연관성을 만들어내거나 상표와의 무의식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데 의도치 않게 사용될 수 있다. 26-4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비버리지, 음료수, 컨버슬리, 역으로, 포스티드, 게시된, 헬로, 후광, subsequently, 차후에, 그 뒤에, proportion, 비율, draw out, 뽑아내다, 찾아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사진 가까이 음료 광고를 배치함으로써 그 상표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으로 게시된 불행해 보이는 사람의 사진 가까이 다른 상표를 보여줌으로써 그 상표에 대해 부정적인 후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욱이 이 기술을 이용해 사람을 식별하고 이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특정 감정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26-4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단락 내용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apability, 능력, allow for,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inclination, 성향, 기질, speak to, 뭐뭐에 대해 거론하다, likely, 그럴듯한, try, 특징, consent, 동의, 허락, awareness, 자각, 인식, interface, 접점, at the cost of, 뭐뭐를 희생하여, ensure, 보장하다, ethical, 윤리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동의나 자각 없이 개인의 정서적 성향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그럴듯한 성격 특성에 대하여 거론할 수 있다.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발전 전망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제3자가 이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사생활 보호권을 희생해야 가능해진다. 이글 26-4의 소재는 소셜미디어의 감정식별 기능입니다. 사진 속 인물을 식별하는 기능의 특허권에 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그 특허권을 디스페이터드로 지칭하여 그것의 내용과 윤리적 우려를 언급하는 B가 이어지고 B에서 언급된 사진 속 인물의 감정과 상표를 연결짓는 인물 식별 기술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C가 이어지고 이러한 능력을 디스 케이퍼빌리티로 받아 사람과 감정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한 A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6-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7강 심리 대인관계입니다. 27-1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oubt, 의심, b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는, provoke, 불러일으키다, physical, 물리적인, evidence, 증거, reinforce, 강화시키다, skepticism, 회의감, 회의주의, counteract, 상쇄하다, skeptical, 회의적인, shrug off, 무시하다, take action, 조처를 취하다, goal, 목표, skepticism, 회의감, reject, 거부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심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생각뿐인 것은 아니다. 의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의감을 강화하는 물리적인 증거에 집중하게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에 어떤 발명품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발명품에 대해 생각함에 따라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자란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자람에 따라 의심이 그것을 상쇄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그 부정적인 전언을 무시하고 목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즉 당신이 그 부정적인 의사소통 전언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목표에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의감은 증가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아이디어를 거부할 것이다. 27-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ynical, 냉소적인, cynic, 냉소주의자, cynicism, 냉소적인 사고방식, bring into focus, 어디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evidence, 증거, reinforce, 강화시키다, doubtful, 의심스러운, feed, 누구에게 먹이를 주다, bad wolf, 나쁜 늑대, 문제야, convince, 납득시키다, waste, 낭비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냉소적이 될수록 여러분은 그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강화하는 증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과정이 나쁜 늑대에게 먹을 것을 준다. 여러분은 누군가 이미 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사 발명품을 실제로 볼 수도 있다. 27-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매거진, 잡지, 마켓, 시장에 내놓다, 시장, 릴리스, 놓아버리다, 노션, 개념, 생각, 터그 오브 워, 줄다리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내비치는 기사를 잡지에서 읽을지도 모른다. 그 후에 곧 여러분은 발명품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린다. 줄다리기에서 의심이 졌다. 이겼다. 이 글 27-1번의 소재는 회의감을 강화하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회의감을 강화하는 물리적인 증거에 집중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 예로 어떤 발명품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회의감의 증가로 인해 결국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놓아버리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5번의 로스트를 원과 같은 단어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7-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애슬리트 운동선수 리콜 기억하다 회상시키다 빛 물리치다 비팅 물리치기 터프 힘든 질긴 오포넌트 적 inevitably 필연적으로 setback 좌절 failure 실패 optimistic 낙관적인 pessimistic 비관적인 readily 쉽게 accept 수용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큰 경기에서 이겼거나 힘든 상대방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운동선수는 필연적으로 좌절과 실패도 겪는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둘 다 운동선수의 자신감을 돕거나 해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낙관적인 운동선수와 비관적인 운동선수는 그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는 피드백의 종류가 크게 다르다. 27-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ptimistic, 낙관적인, Mindset, 사고방식, Be attuned to, 어디어디에 적절히 대응하는, Confidence building, 자신감을 기르는, Confidence, 자신감, Minimize, 최소화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Confirmation, 확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운동선수는 자신감을 기르는 피드백에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감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낙관적인 운동선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그들의 능력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27-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 response to 어디어디에 대한 반응으로 Failure 실패 필터, 거르다, 여과하다, 프로텍트, 보호하다, 컨피던스, 자신감,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된, turn A to B,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 achieve, 달성하다, apparently, 겉보기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낙관적인 운동선수는 자신의 자신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피드백을 거른다. 비록 실패와 관련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그 정보를 미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바꾼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키는데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지식으로 그들은 미래에 성공할 더 큰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27-2번 보기 4번의 necessity는 필요성, intensity는 강도입니다. 이 글 27-2번의 소재는 피드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낙관적인 운동선수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 모두를 자신의 자신감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낙관적인 운동선수가 피드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7-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Let go of, 무엇을 놓아주다. Trust, 믿다. Outcome, 결과. Detachment, 초탈, 초연, 분리. Desire, 욕망. Stand on its own two feet, 자립하다. Serve, 역할하다. As, 뭐뭐로서. Reminder, 상기시켜주는 것. Co-creator, 자, 공동창조자. Co-dependent, 뭐뭐에 종속된, 상호의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소망, 욕망을 놓아줄 때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초탈의 법칙은 우리의 욕망, 소망, 꿈을 놓아주라는 제안이다. 그것은 희망하는 결과를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초탈에 의해 욕망이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우주 속에서 공동창조자이지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27-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디태치먼트, 초탈, 초연, 분리. Let go of, 놓아주다. Align, 제휴하다. Go unfulfilled, 충족이 안 된 상태로 있다. Unfulfilled, 충족이 안 된. Honor, 실행하다. Place one's security in, 어디어디에서 안도감을 가지다. Implied, 내포된. Concept, 개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초탈이란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우리의 욕망과 제휴한 감정들, 즉 두려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초탈의 법칙은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법칙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우 가까이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안도감을 갖기 때문이다. 초탈의 법칙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신뢰라는 개념이다. 27-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Let go of 무엇을 놓아주다. Trust, 믿다. Outcome, 결과. Get, 얻다. Realize, 깨닫다. 인식하다. Level, 수준. Consciousness, 의식. Interest, 흥미. 이익, 이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소망, 욕망을 놓아줄 때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일자리에 지원해서 의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것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의도한 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법이다. 이 글 27-3번의 소재는 초탈의 법칙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생각, 소망, 욕망을 놓아줄 때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신뢰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부분 다음 그리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일자리에 지원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는 이해가 시작되기 전의 위치에 적절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7-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7-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미케니즘, 기재, 방법, 아큐페이셔널, 직업적인,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다, disturbance, 방해, 장애, switching up, 끄는 것, work related, 일과 관련된, issue, 문제, particularly, 특별히, conflict, 갈등, typically, 전형적으로,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다. solution guide입니다. 직업적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라는 소재를 소개한 주어진 글 다음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취침 시 신경 끄기에 어려움을 소개한 내용에 B가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수면 장애와 관련되는 기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B번 단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과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신경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따라서 취침 시간에도 여전히 일에 대한 온갖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는 보통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그럴지도 모른다. 27-4번 계속 이어집니다. A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ituation, 상황, ban, 금지하다. Clinical, 임상의, Literature, 문헌, 문학, Ruminating, 반추, 고찰, Intrinsically, 내재적으로, Generate, 생성하다, Generated, 생성된,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IE, 즉, 달리 말하자면. Solution Guide입니다. B 단락에서 설명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지칭하는 In those situations로 시작하여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을 반추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할 수 없는데 이는 임상과 관련된 문헌에서
반추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생각은 내재적으로 생겨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그것을 멈출 수 없다. 27-4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uminating, 반추, 고찰, Whereby, 그로써 뭐뭐하는, Simulate, 모의 실험하다, Alternative, 대안의, 대체의, Solution, 해결책, Effect, 영향, Recovery, 회복. Solution 가이드입니다. A 단락에서 소개한 반추가 문제 해결 전략이지만 수면 및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C 단락이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반추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대안적 해결책에 대해 모의 실험을 해보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면과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글 27-4번의 소재는 직업적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입니다. 직업적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라는 소재를 소개한 주어진 글 다음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취침 시 신경 끄기의 어려움을 소개한 내용의 B단락이 이어지고 B단락에서 설명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지칭하는 in those situations로 시작하여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을 반추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내용의 A단락이 이어진 뒤에 A단락에서 소개한 반추가 문제 해결 전략이지만 수면 및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C단락이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7-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8강 정치, 경제, 사회, 법입니다. 28-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olitics, 정치학, Collective, 집단적인, Community, 공동체, Influence, 세력, Power, 권력, Term, 용어, As in, 뭐뭐에서처럼, appoint, 지명하다, ambassador, 대사, be back to, 어디어디로 되돌아가다, as usual, 늘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는 공동체, 사회 또는 집단에서 세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그녀가 새 대사로 임명된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데 정치이다, 라거나 간단히 늘 그렇듯이 그것은 정치로 돌아간다 에서처럼 사람들은 흔히 정치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28-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he idea behind 뭐뭐의 이면의 생각, casual, 대충의, term, 용어, imply, 함축하다, be involved in, 어디어디에 관련이 있다. Stimulate, 자극하다, inequality, 불평등. 일단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용어를 이렇게 대충 사용하는 이면의 생각은 세력이나 권력이 결정을 내리는데 관련이 있다면 그 결정은 정치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권력은 경제적인 성장과 기회를 자극하거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28-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notation, 함축적 의미, 암시. Derive from, 뭐뭐에서 비롯되다. Objectively, 객관적으로. On the basis of, 뭐뭐에 근거하여. Merit, 장점, 이점. Legitimate, 정당한. Standard, 기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정치를 둘러싼 부정적 함축 의미는 결정을 가치, 특성, 업적 혹은 다른 정당한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28-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Have an effect on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Cynical 냉소적인. Synonymous 동의어에. Cheating 부정행위. Underhanded 공정하지 않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나 큰 조직에서의 중요한 결정에 세력과 권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가 부정행위나 공정하지 않은 거래와 같은 뜻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한다. 이 글 28-1의 소재는 정치의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세력과 권력이 조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치라고 설명하였으며 정당한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력과 권력이 결정 과정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권력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8-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ociologist 사회학자 Rely on 의지하다 Agency 행위 주체 언론 뭐뭐에만 Whether 뭐뭐든지 뭐뭐든지 Subtly 미묘하게 Quite 꽤 Obviously 분명히 Exercise an influence on 어디어디에 영향력을 미치다 Outcome 결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가고 다른 학생들은 그러지 않은지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행위, 주체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즉 미묘하게든지 매우 분명하게든지 구조가 사회적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것이다. 28-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에이전시 행위 주체 입은 심지어 In the face of 뭐뭐를 직면하여 Obstacle 장애물 Transform 변형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구조가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말한다고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역사는 심지어 장애물의 직면에서도 변화를 만들 때의 인간 행위 주체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행위 주체의 그 자체가 구조를 바꿀 수 있다. 28-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ctivism 행동주의, 활동주의, Transform 변형시키다, Gender 성, Norm 규범, Way 따져보다 무게를 재다, Agency 행위 주체, Intersect 교차하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에 나타난 여성의 행동주의가 오늘날 여성에 대한 성규범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라. 사회학자들은 행위 주체와 구조를 둘 다 따져보고 그 둘이 어떻게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한다. 28-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For the most part, 대개, reciprocal, 상호의, go in both directions, 양방향으로 작동하다, agency, 행위 주체, in turn, 결국, dimension, 특성, 차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사회학자들은 그 관계가 상호적이라고, 즉 구조가 행위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 주체는 결국 구조의 특성을 바꿀 수 있으므로 그것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한다. 이 글 28-2의 소재는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입니다. 사회학자들은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가 상호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이해하고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가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사회적 행위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사회적 행동은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입니다. 따라서 28-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3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st with 어디어디에 달려있다. Largely 주로 Individual 개인 Preference 선호 Determine 결정하다 Penny 돈 Spend on 어디어디에 쓰인 Vote 투표 In favor of 찬성하는 Refusal 거절 Against 반대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체제에서 선택은 주로 개인에게 달려있다. 그의 선호는 무엇이 생산될 것이고 무엇이 그러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A에 쓰이는 모든 돈은 A의 생산에 찬성하는 투표이고 B를 사지 않겠다는 모든 거부는 B의 생산에 반대하는 투표이다. 28-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굿즈, 물품 Determine 결정하다, Industry 업종, Carry on 유지되다, Profit 수익, Excessive 과도한, Attract 끌어들이다, Competition 경쟁, Expand 확장되다, Wants 욕구들, Adequately 적절하게, Met 충족된, Competition 경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들 사이에서 개별 소비자가 하는 자유로운 선택은 어떤 업종이 수익을 내며 유지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익을 보여줄 수 없는 업종은 결코 계속되지 못한다. 과도한 수익을 보여주는 업종은 경쟁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욕구가 더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성장한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면 그렇다. 28-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mmodity 상품 Monopolize 독점하다 Powerless 무력한 Get 얻다 Proper 적당한 Readiness 용이 기꺼이 몸하고자 하는 마음 Cast 던지다 Vote 투표 Acknowledged 인정된 여기서는 4번의 Acknowledged를 Disregarded, 무시된 이란 단어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8-3번의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독점화된다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래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을 적당한 양으로 얻는데 무력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상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기꺼이 그 상품에 더 많은 양의 찬성표를 던지려는 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선거는 인정된다, 무시된다. 28-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하다. Stand against 뭐뭐에 대항하다. Monopolist 독점자. Preserve 유지하다, 보존하다. Excessive 과도한. Scarcity 결핍. By keeping people out of his line. 사람들로부터 그의 사업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Scarcer, 더 부족하게, 더 부족한. Earn, 돈을 벌다. Profit, 수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독점자에 기꺼이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업 분야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부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물품을 더 부족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이 글 28-3의 소재는 경제적 선택과 독점입니다. 정상적인 경제체제에서 소비자는 자유로운 경제적 선택을 통해 업종의 수익에 영향을 미쳐서 업종의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독점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선택을 통한 소비자들의 투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의 acknowledged를 disregarded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8-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골, 목표, 리걸, 법적인,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인스틸, 주입하다, 펠트, 절실한, 어블리게이션, 의무, 어토리티, 권위, 권한, 소사이어털, 사회의, 인디펜던트 오브, 뭐뭐하는 관계없이, 코드, 규범, 규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사회화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법을 따르고 법적 권위를 수용할 절실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도덕사회화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규칙과 규범과는 관계없이 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따를 의무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28-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iven that 뭐뭐를 고려한다면 Frequently 자주 빈번히 Prohibit 금지하다 Prohibited 금지된 Work 작용하다 작동하다 That is not always the case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사회가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 빈번하게 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둘은 보통 같은 목표를 향해 작용한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28-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riminalize 불법화하다. Immoral 비도덕적인. Necessarily 반드시 필연적으로. The full force of the law 법의 온전한 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어떤 행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것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이 반드시 법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믿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법의 온전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28-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bstractly 추상적으로 Regulation 규정 규제 Extent 정도 Intervene 개입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비도덕적 행동에 법적 규제를 관념적으로 정말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법체계가 개입하기를 원하는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그러한 관점들은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법의 위치와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 강하게 형성된다. 이 글 28-4의 소재는 법사회화와 도덕사회화입니다. 법사회화와 도덕사회화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 둘이 보통 같은 목표를 향해 작용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내용에 B가 이어져야 합니다. B의 The 2는 주어진 글에 Legal Socialization과 Moral Socialization을 가리킵니다. 법사회화와 도덕사회화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B의 마지막 문장 다음에 법으로 금지하는 행동과 비도덕적 행동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A가 나와야 합니다. 비도덕적 행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A의 마지막 문장 다음에 사람들이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설령 지지한다 하더라도 법적 개입의 방식과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는 내용의 C가 나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8-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9강 의학, 건강, 영양, 식품입니다. 29-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추워, 귀찮은 일, 잡일, 허드렛 일, 가스, 휘발유, 헥틱, 매우 바쁜, push out of, 몸으로부터 밀어내기, worry, 걱정,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waste 낭비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먹는 것이 마치 귀찮은 일, 즉 차에 휘발유를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매우 바쁜 세상에서 특히 마음에서 걱정을 밀어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바쁘게 지내기를 좋아하거나 바쁘게 지내는 것을 습관화해 왔다면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서 먹는 것을 마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2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In and of itself, 그 자체로 calm down, 마음을 진정시키다. Reward, 보상. Deserve, 자격, 뭐뭐를 받을만하다. Just plain, 그냥 말 그대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혹은 어쩌면 먹는 것이 그 자체로 혹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나 심지어 긴장을 풀고 영화를 볼 때처럼 다른 어떤 것을 하면서 먹는 것이 자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그냥 말 그대로 가지고 싶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보상이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2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Value, 가치 있게 생각하다. Strive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Not just, 뭐뭐뿐만 아니라 Feeling full afterwards, 자, 먹은 후에 포만감. Awareness, 의식, 인식. Key, 비결. Mindful, 유념한, 인식하는. Overeat, 과식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속도를 늦추는 경험을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이다. 먹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며 먹고 난 후에 포만감뿐만 아니라 먹는 경험도 즐기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음식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의식을 얻는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더 유념하는 상태가 되는 비결이다. 그것은 심지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글 29-1의 소재는 천천히 먹는 경험에 대한 의식입니다. 먹는 것을 귀찮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어떤 것을 하면서 동시에 먹는 대신 먹는 속도를 늦추면 먹는 경험을 즐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의식하는 상태가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천천히 의식을 하며 먹는 것의 가치 The Value of Eating Slowly and Mindfully 입니다. 따라서 29-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2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나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얼 미생물의 리니지 계통 비패스트 전달되다 버티컬리 수직으로 뉴본 신생아 오거니즘 유기체 생물 다이버스 다양한 미케니즘 기제 마이크로바이오터 미생물군 어셈블 조립하다 마이크로바이옴 소화관 내의 미생물 생태계 스타트 시작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미생물 계통은 엄마에게서 신생아에게로 수직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 및 기타 유기체 사이에는 다음 세대에 필수적인 미생물군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제가 사용된다. 모든 인간 아기는 각자 소화관 내에 미생물 생태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엄마가 그 시작점을 제공한다. 2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레거시 유산 Along with 모모와 더불어 Genetic 유전적인 Industrialized 산업화된 Diverse 다양한 Microbiome 미생물 생태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인체 세포 내의 유전 정보와 더불어 아기에게 전달되는 유산의 일부이다. 산업화된 국가의 여성이 과거 세대보다 덜 다양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음 세대의 건강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미싱, 실종된, 마이크로브 미생물, 코스, 과정, 앤티바이오틱, 항생제, 캐릭터리스틱, 특징, 마이크로바이오터, 미생물군, 컨스퀀스, 결과, 리니지, 계통,
겉, 소화관, 익스팅, 멸종된. 4번의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수정하겠습니다. 29-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진 미생물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마틴 블레이저는 여러 현대 사회의 특징인 일련의 항생제 치료의 반복이 과거 세대보다 오늘날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미생물군을 덜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이는 여러가지 잠재적인 긍정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소화관에서 발견되었던 어떤 계통의 박테리아는 멸종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2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촉구하다, 유도하다, 프리저브, 보존하다, 하이다이버스티, 매우 다양함, 마이크로바이오타스, 미생물군, 바이오뱅크, 생태계 자원은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미생물군이 사라지기 전에 전통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들에게서 매우 다양한 미생물군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것의 생체자원은행을 만들기 시작하도록 촉구했다. 이 글 29-2의 소재는 미생물군의 세대 전수입니다. 인간은 엄마에게서 아기에게로 소화관 내 미생물 생태계가 전달되는데 현대사회에서 항생제 치료의 반복으로 인해 산업화된 국가의 여성은 덜 다양한 미생물군을 갖고 있고 이는 전통적으로 인간에게 발견되던 미생물군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의 포지티브를 네거티브와 같은 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9-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ut the day too close. 그 날짜를 너무 근접하게 자르다. Upset. 속상한. Spoil. 망치다. 상하다. Package. 포장지. Packaged. 포장된. Perish. 상하다. Perishable. 상하기 쉬운. Expiration date. 유효기간. Represent, 나타내다. Guess, 추측. Last, 지속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포장에 적힌 날짜 이전에 어떤 것이 상한 것을 발견하면 매우 속상하기 때문에 식품과학자는 그 날짜를 너무 근접하게 자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많은 포장식품, 특히 더 상하기 쉬운 포장식품은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나온다. 유효기간은 식품이 상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식품과학자의 최선의 추측을 나타낸다. 2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alculate 계산하다. Expiration date 유효기간. Determine 결정하다. Shelf life 저장 수명. Last 지속되다. Storage 보관소. Set 정해진. Acceptable 허용되는. Being acceptable to eat, 먹는 것이 허용되는. The day before the expiration date, 유효기간 전날에. The day after the date, 유효기간 다음날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품과학자는 먼저 제품의 저장 수명, 일반적인 보관 하에서 제품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결정함으로써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유효기간은 대개 저장 수명의 종료 전으로 정해지지만 그것은 유효기간 전날에는 먹는 것이 허용되고 유효기간 다음날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2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poilage, 부패, 손상. Cut the day too close. 그 날짜를 너무 근접하게 자르다. Upset, 속상한. Spoil, 상하다, 망치다. Package, 포장지. Set, 정해진. Spoil, 상하다, 망치다. Get thrown out, 버려지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식품의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들이 포장에 적힌 날짜 이전에 어떤 것이 상할 것을 발견하면 매우 속상해하기 때문에 식품과학자는 그 날짜를 너무 근접하게 자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것이 실제로 상하기 오래전으로
그 날짜가 정해지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살 것 같지 않고 완전히 멀쩡한 식품이 상하기 전에 버려질 것이다. 2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리머처 성급한, 토싱 내버리기, 내던지기, 푸드웨이스트 음식물 쓰레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멀쩡한 식품을 너무 빨리 내버리면 식품회사에는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증가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게 된다. 이 글 29-3의 소재는 식품의 유효기간 설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을 저장수명에 너무 근접하게 설정하는 것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4번 뒤 문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을 저장수명보다 오래전으로 설정하는 것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고 대조를 나타내는 on the other end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9-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Nutrition, 영양학, Endeavor, 노력, 시도, Blur, 모호하게 하다, 흐리게 하다, Line, 경계선, Chemistry, 화학, Laboratory, 실험실, Aim at, 뭐뭐를 목표로 하다, Livestock, 가축, Only toward, 뭐뭐가 다 되어서야, Apply, 적용하다, Feeding, 먹이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양학은 아마도 다른 과학적 노력보다 더 과학과 문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을 것이다. 식품과학은 19세기 유럽 화학실험실에서 개발되어 처음에는 가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세기 말이 다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동물 먹이기에 관해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인간의 건강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29-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Unlike 뭐뭐와 달리, Feed 사료, Intimately 상세히 밀접히, Tied to 뭐뭐에 연관된, Held 자리 잡은, Habit 관습, Regarding 뭐뭐에 대하여, Inevitably 필연적으로, Bump 부딪히다, 직면하다, Reason 이성 근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물 사료와 달리 인간의 식습관은 언제나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문화적 관습과 믿음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식품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과학자들의 발견은 늘 필연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좌우되는 인간 행동의 영역과 부딪히게 되었다. 29-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are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Nutrition 영양. Inevitably 필연적으로, Unintentionally 고의 아니게, Insert 삽입하다 끼워넣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보다 오히려 그래야 하는 것, 먹어야 하는 것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영양학은 불가피하게 일부러는 아닐지라도 사회 정책에 끼어들어갔고 특히 빈곤, 기아, 식품의 선택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그러했다. 29-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Malnutrition 영양실조,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Manifestation 나타남 징후, Ideally 이상적으로, Sutilute 뭐뭐에 적합한, Remedy 해결책 구제책, For less, 더 적은 비용으로, Conquer, 정복하다, Rich or poor, 부자이든 가난하든, Held out, 보여주었다, Hold out, 보여주다, 드러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빈곤의 가장 중요한 실체적인 징후인 기아와 영양실조는 과학적 해결책에 완벽하게 적합한 것 같았다. 빈곤한 사람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먹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현대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정복될지도 모른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영양학은 모두를 위한 건강 증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9-4번 보기 1번의 familiar는 친숙한이란 뜻입니다. Be familiar to는 뭐뭐에 친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보기 2번의 디제스트는 소화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 29-4의 소재는 영양학의 역할입니다. 식품과학이 화학실험실에서 개발되어 19세기 말부터 인간의 건강에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인간의 식습관은 인간사회의 문화적 관습과 관련이 깊고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더 좌우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Eat what they should rather than what they want입니다. 따라서 29-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